저희들을 가르치는 가르치시는 부처님, 몸과 마음을 다해 부처님께 기의하고 합장발언 하옵니다. 진실로 참회하오니 알기. 이게 많이 남았거든. 내가 먹으려고. 5달러만. 5달러만. 우리는 불교 스타일. 아이, 회장님. 진진한 감수. 불교 스타일. 여기 좀 봐봐요. 죄송합니다. 여기 좀 보세요. 네. 돌아가가지고 거의 다 찍어요. 영등사 오, 날씨 좋다. 아침이라 근데 줄 하나예요? 한 줄이에요?
괜찮은 정보가 아래에도 있다고. 좋았어요. 좋은 데는 곤란해. 영국 유지에 다시 그래서 9,000 터졌다고. 그래서 마음속에 계신다. 법화경에서 사람을 모신 진짜 뜻은 온 세상에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모두가 부처님입니다. 온 세상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하겠습니다 하는 소원이 절벽이라 그러죠. 깜깜한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어느 곳이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느 절벽이라 그러죠. 깜깜한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어느 곳이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어느 길이 나와 남을 행복하게 하는 길인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비롭고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기원합니다 하는 의미를 담아서 경전을 모셔놓은 법당입니다. 윤장대를 한 바퀴만 돌아도 그 안에 모신 경전을 다 읽는 공덕 짓게 돼서 지혜로워지고 업장이 녹아난다 그랬습니다. 잘 오셨죠? 그죠? 자, 옛날에 경전 구해보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경전을 사랑범을 받았습니다. 사랑범 받은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고 있는 것이거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거나 멀리 살거나 가까이 살거나 이미 태어났거나 앞으로 태어나려 하거나 모든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깥에서 바깥을 내다보시면은 산이 행복하기를 바다가 막 나와서는 또 함부로 해도 안 되는 일이고 그저 가까이 계신 부처님께 잘하고 그 마음을 멋진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아셨죠? 네. 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주변의 행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빨간불 드럼프? 네, 빨간불 드럼프 이제 켜지는 게 동영상이거든요. 비슷하게 생겼네 인물이 그지? 반 가위 그 저 장수님이니까 이쁘네. 어디가 아니 예쁘게 찍어줘야지. 전 회장님 또 저 추억을 남기시. 거사님들 그러시지만 이게 우리 나라가 좀 남존여비 사상이 아직도 남아있어갖고 그 당시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비구니 스님이 법문을 가곡고에 근데 절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 10억 들여서 지었습니다. 완전히 제 목숨을 바쳤습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지어놓고 빚을 너무 많이 지어서 80, 정확히 5년까지 갚았습니다. 빚을. 그러고 나서 이전에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수박을 먹고 많은 분들이 병이 났다고 또 여기를 찾아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부산, 울산, 마산 뭐 이런 지방에서도. 근데 저희는 이거를 선전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왕에 누가 스님이 네? 불을 비추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지만 부처님이 방황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운 직장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 보람된 직장이에요. 그런 직업을 가지셨더라고요. 참으로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분들은 늘 저는 첫판을 대화를 합니다. 좋은 말은 못 해주지만 그냥 이 일에 전념 잘 하라고 뭐 위로를 할까 그런 말을 좀 잘하는 편입니다. 제 자신이 혼자서 이 절을 2층 가시면 네, 법화경 지금 모시는 중입니다. 아직 제가 돈이 없어서 3억이 드는데 1억 5천만 원 정도의 열렘이니 연구위원으로 여기 왔다 가더라고요. 이거는 42m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42.75억으로 어쩌고 그러지만 7억 그런 거 다 빼고 42m의 건물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요새 아파트 3m밖에 안 되거든요. 높이가 점점 낮아졌어요. 집을 많이 만들어서 팔아먹으려고. 옛날에는 좀 옛날에는 높았는데 천정이 얕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 14층 높입니다. 14층 높이만큼 돼 있습니다. 앞에는 큰 종, 7톤짜리 종이 달린 종막 칠각형으로 지었습니다. 그 옆에 북, 저만이 치는데, 예, 북하고 운반, 모고, 걸림, 거기는 구각형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건축 박물관이에요. 왜냐하면 정사각형 탑에, 직사각형 집에, 돌로와 집에, 기와 노와 집에, 나무 노와 집에, 원형 집에, 굴핏 집에, 물마시는데 굴핏 집으로 보이거든요. 팔각형 집에, 칠각형 집에, 구각형 집에. 그걸 어떻게 펴든 전부 연화 무늬를 여덟 팔각형 그 무늬 하나 막 만드는데도 딱 돈이 드는데도 돈이 들어도 좋다. 그냥 하나하나 기와에 무늬 만드는 거 그냥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청동으로 조각을 해갖고 무늬 만드는 거예요. 팔각형 집에는 무늬 연꽃 잎새가 8개. 칠각형 집에는 7개. 다른 사람 그런 거 보지도 않고 가요. 팔각형 집에는, 구각형 집에는 9입을. 과당을. 막새를. 그 화장실까지 여기가 전부 합해서 건물이 15개입니다. 나가시다 사천왕님께 절 안녕히 계세요 하고 한 번만 열심히 해도 그 사천왕님이 여러분들을 참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들, 딸 못 낳는 분은 산신각에 가서 우리 손주 좀 낳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애기 못 낳으니까 이러면 다 납니다. 100이면 100. 실패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저는. 이거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스님은 어머 자기 절만 자랑한다. 그게 아니고 제가 무슨 지금 법문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요즘에 들은 얘기로 성공시대 얘기하는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하더냐 하면 맞아요. 너무 고생을 하고 자란 과일을 더 맛이 있다. 아주 고생을 하고 자란 포도로 술을 만들면 그 술이 가장 좋은 술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잘난 채 하는 사람은 배울 기회를 놓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머 저 여자는 나보다 법문을 더 잘하네. 이렇게 웃은 적이 있습니다. 두 주 전 얘기인데 토요일마다 하는 프로그램이었었는데 제가 보고 놀랐어요. 저보다 법문 잘하는 사람이 있네. 이렇게 제가 웃기죠. 여러분을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 여러분들 모임이 너무 좋아서 시간도 있으시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들어오시라고 그런 거는 제가 뵙고 싶어서 저는 바빠요. 글씨 쓰느라고. 왜? 저쪽에 뒤에 탑을 하나 만들어요. 근데 그 탑 속에 경영조사로 쓴 신무장모 대반명이와 엄마니 반명을 모셔야 되는데 제가 글을 써야 되잖아요. 아무도 안 써요. 대를 일라 그랬는데 여기 주지 스님이 아주 재주가 좋은 스님인데도 자기는 경영조사 갈아서 못 쓰겠대. 그니까 대가 끊어진 거죠. 이제 모르죠. 손주가 할지는 모르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저는 밥 먹을 때 아니면 안 나오는데 밥 먹을 때 오다 가다 들켰어요. 제가 그래서 저분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삶이 뭡니까? 살 때 재미있게 사세요. 네? 어떤 분이 저한테 난 이혼해야 돼요 그러고 왔어요. 이혼하는 이유가 뭐냐? 해도 해도 너무 했더라고 그 남편. 어? 직장이 바쁘다는 이 사람을 짜장면집 한번 안 데려갔는데
너는 직장에서 잘난 척하고 술도 마시고 어? 저기 친구들하고 뭐 보임도 있고 그런데 이 여자는 애 둘 기르느라고 집에서 열심히 일만 했는데 어째 그래 짜장면집 한 번도 안 내려왔니? 안 내려왔지 맞지? 그랬더니 그랬대. 너무 잘못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짜장면도 잘 사주고 어디도 좀 데려가서 여행도 다니고 이렇게 해야지. 아니면 너는 틀림없이 너는 남자 쫓겨나야지. 혼자 몸만 쫓겨나야지. 집도 여자가 가져야지. 그럴 때는 그러니까 너는 몸만 쫓겨날 테니까 그럴래? 안 그럴래? 그랬지.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갑자기 땅값이 올라서 뭐 70만 원이래나 뭐래나 돈이 못 써요. 돈이 없어서 여기다 120억 퍼붓기 때문에 제가 기운이 쇠진해서 이제 뭐 일할 글씨 나서 이제 일할 힘은 없거든요. 다음 때 주지승리 하든지 그 다음 때 하든지 뭐 잘하겠죠. 단품이 그래도 볼만하게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냥 이 국보 말하자면 볼 수 없는 스님을 하나 본 거로 예? 비구니 스님 6천 명 중에 그래도 몇 지각에 괜찮은 사람이었으니까 지금 아니고 옛날에 젊었을 때 그러니까 참 행복하다. 우리 잘 살아야 되겠다. 또 재미있게 살아야 되겠다. 응, 여행을 좀 다녀야 되겠다. 자꾸 다니세요. 집에만 누워있지 말고. 알았죠? 네! 예. 징후론 있거든요. 또 그 옆에는 7,000원 받는 징후론이 있어요. 요건 제 두 개 있어요. 거기 다 갔다 온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가 밭을 메고 있는데 하는 얘기. 야, 여기 돈도 안 받고 거기보다 야 괜찮다. 식물원보다 괜찮다. 봄에 한창 꽃필 때 지금은 안 폈지만 지금은 잘해야 쑥부쟁이 뭐 이런 거밖에 안 폈잖아요. 구절초 이런 거. 지금 제일 꽃이 없을 때 봄에는 뭐 수백 가지 한 2, 300가지 꽃이 피니까 그때 와서는 자기네끼리 쓰금쓰금한 거. 예, 옆에 식물원 바로 여기 한 6km 가면 식물원이 있어요. 식물원 간 거보다 돈도 안 받고 좋다. 돈도 안 받으니까 오세요. 아셨죠? 네. 예? 네. 부탁사 제가 산다고 좋다는 게 아니라 정말 공기가 좋아요. 다른 데 나무보다 여기 나무가 씩씩한 이유는 여기가 기운이 좋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백비가 있는 거예요. 백비는 신라 때부터 예? 고려 때부터 어디서 언제 내려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만큼 여기 옛날에 구룡이 살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연못이 있어가지고 아마리용이 승천했는데 다시 내려올 거라고 연못 만들라고 야단해 저한테 사람들 문화재하는 사람들. 근데 제가 연못 만든 자리가 지금 아직 모자라요. 땅이 모자라요. 저 백배 앞에 연못이 있었다고 옮기는 거예요. 문화재하는 사람들. 백배 앞땅이 제 땅이 아니거든요. 연못을 만들 수가 없죠. 하여튼 구령이 성천했다는 백비도 보물이니까 그래도 살펴보시고 쭉 이 절에서 제일 원로 스님을 만났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환희심으로 가셔서 정말 멋있고 재미있게 인생 짧아요. 저요 60대 이렇게 늙을 줄 몰랐어요. 일만 했죠. 일만 하다 보니까 80 금방 되더라고요. 알았죠? 네. 네. 며칠 전에 그 경주 소풍 갔을 때 경주에서 제일 연세 높으신 92세 노스님 찾아서 가베했는데 아 내가 저 나이까지 살까. 92세 때 매일 마당 쓰르신대. 근데 저도 마당 쓰는 게 일이거든요. 새벽에 우리 마을은 지금 차가 지나 저기 차가 쓰느라고 우리 법회 때문에
주차장에 모자라서 일로 들어와서 그렇지 마당을 싹싹싹 쓸어놓으면요 나도 쓸어는 나도 못 밟아요. 아까워서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밟으라고 저는 쓰는 사이사이를 이렇게 봅니다. 자기가 쓸거든. 네. 근데 그 놈이도 92세 때 마당을 쓸으신다고 그러더라고. 나도 안 오셨네. 그러고 왔어요. 손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얘기가 너무 길어졌죠? 지루하셨을 거예요. 이해해 가서. 네, 백세 하셨습니다. 너무 이쁘다. 대장님 안가본다서 아 비디오 찍으시고 뭘 백네